자, 에스피얼셀의 대한주 두 분이 주신 한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에너지 쪽에서 차라리 LNG 수요 증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한국카본을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앞으로 인천 쪽에서의 정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롱인더를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카본과 코롱인더, 과연 어떤 종목이 대한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주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한국카본을 주셨네요. 네, LNG 쪽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수소경 예, 가스 가스도 예, 중요하죠. 예, 수소 경제가 앞으로 커질 때 이를 이제 추출하거나 변환이 되기 위해서는 네. LNG 천연가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쪽에서 네.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었을 때 수혜를 보는 측면들. 이쪽에 포인트를 맞췄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얘기하는 뭐 그린 수소라고 네. 하는 최종 단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 시간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네. 근데 그중에 중간 단계로 나오는 부생 수소 같은 경우나 그레이 수소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천연가스가 할 일이 많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LNG 운반선 얘기 나오고 조선 쪽 기자재 얘기 나오면은 네. 바로 또 맨 먼저 거론되는 회사라는 쪽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과거에는 LNG를 운반을 할 때 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배에다 만들어서 네네네. 약간 그게 심어져서 있는 배로 많이 움직였던 게 일본 방식인데 네. 그게 생각보다 기화가 잘 되고 또 부피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마저도 폐기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국카본은 그거를 발전시켜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멤브레인 방식. 그러니까 즉 패널을 밑에 이렇게 다 갖춰놓고 거기다가 사각형 형태로 어떤 액화시켜서 가져갈 때 그때 나오는 카본 시트에 대해서 연장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떤 발전된 기술 쪽에서 주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탄소 섬유를 이용한 복합 소재를 가지고 경량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쪽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이나 네. 차량 경량화 쪽도 속도가 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런 쪽에서 과거에는 기존의 조선사 쪽에서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수주 받았을 때만 이어가는 방식 쪽에서 어느 정도 수주가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대우조선해양 쪽도 수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우조선해양과 중국 업체 쪽으로 쓰는 방식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추가적으로 매출의 기회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2020년까지 실적이 강하게 좋아졌다가 어떤 기저 효과와 함께 작년은 조금 또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카본을 LNG 수요의 증가 오히려 이것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한국카본을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코롱인더를 주셨네요. 네, 일단은 건물용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차용 연료전지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천연가스에서 뭐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 방식이 당분간은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수전의 방식으로 계속 바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플러그 파워 그리고 SK이네스가 이 합작법을 만들게 되면서 수전의 방식이었던 수소 생산 설비를 인천 청량 산업단지에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이제 거기 인천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지금 현대차와 협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수소도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떤 일환으로 인천시가 현재 지금 시내버스가 한 2,000대 정도가 되는데 2,000대를 2030년까지 수소차로 다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대차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네네. 가장 큰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이 수소차의 또 핵심 기술이니까 수소차의 그 심장 역할을 하는 게 연료전지 스택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 스택의 어떤 원가의 43%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막 전극 접합제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롱인더가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을 통해서 2023년부터 이제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막 전극 접합제도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코롱인더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멤브레인 막 같은 경우에는 코롱인더뿐만 아니라 상하프로테크라는 회사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주요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산을 하게 되면은 수소차를 봤을 때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또 수분 제어 장치를 현재 이미 현대차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벤더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이제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현대차의 이춘 전무를 이 코오롱인디의 EX 사업 단장으로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현대차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은 연료전지를 실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개발을 해왔었고 수소차 어떤 개발을 그 담당하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코오롱인더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수소를 낙점을 했는데 네. 그런 어떤 일환으로서 이런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 관련돼서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거운 종목은 코오롱인더를 좀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차 쪽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코오롱인더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체크해 볼 텐데 코오롱인더 주가 보니까 엄청나게 네. 힘들었다가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태현 팀장님, 네, 가격 맞습니다. 전략 주세요. 최근에 이 주가가 좀 돌아서는 건 수소차가 아니라 실적 때문에 좀 돌아서는 건데 네. 어쨌든 앞으로 수소 쪽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지금 한 6만 6천 원에서 6만 9천 원 정도. 그래서 오늘 뭐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9만 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9만 원 정도 설정을 했고 손절가는 6만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일단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돌파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차곡차곡 올라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 14,750원, 시도는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네. 한 14,000원대 이하에서 대응한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대 직전 고점 때 넘어서 새로운 영역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전절가는 12,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P월셀의 대안주로 한국카본과 코오롱인더 두 분이 주셨습니다. LNG 쪽에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P월셀과 함께 대안주 두 개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꿀조합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